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 추천이죠. 저평가 개별 종목 추천 87호 종목입니다. 87호 종목. 자, 동종목은요, 유류병을 전문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약8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이고요. 저평가 종목이고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없어서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자, 이런 종목이 이제 한번 바닥을 잡아가면 꾸역꾸역 이제 지갈 길을 가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단기간에 이게 수익이 안 나면 매수해놓고 버팅기가 힘듭니다. 자, 저평가 종목은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바닥을 찍고 한번 이제 꾸준하게 시세가 오면 이런 종목이 사실상 무섭습니다. 자, 이 동전주 잡주들은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끌고를 못 가는데요. 이런 종목이 한번 꾸준하게 바닥권을 잡고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런 종목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재무를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6년 이상 계속 흑자 지속이고, 흑자 지속이다가 보니까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고 좋습니다. 자, 현금 흐름 아주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약 2만,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3만 원대인데, 3만 원 초대인데,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할 때는 2만 한 6천 원대였습니다. 2만 6천 원대. 지금 거의 뭐 3만 원 이렇게 막초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가치 대비 세 토막이 난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거시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아주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소외시하고 매수를 안 하는 버릇을 갖는다면요, 기술적 반동주들은 그때그때 수익이 나서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미래를 밝혀주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바닥 상승 선언하면서 반등권이 올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본격적으로 홀딩을 하기 시작하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한이 종목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해줄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꼭 포트에다가 구석구석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년 전에, 예, 뭐 벌써 이게 2014년도 2월 달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이게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240일선 이하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잠시 밀려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을 거저 주선물인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매수대기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세월만 지나가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수익을 줄수 있고요. 자, 이런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면 여러분들은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